한번 잘 보겠습니다. And so. 그리고 from the first statistician's report, 첫 번째 통계학자의 리포트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하나 있죠. 이 전치사구는 뭐예요? A로 봐야 되겠죠. It 가짜 주어고 follows가 동사. 대디아라 대디하 때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의 논리가 follows 뒤따릅니다. 그죠? 첫 번째 통계학자의 보고로부터 대디아라고 하는 사실이 연역됩니다.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follows라고 하는 말이. follow는 뭔가 뒤따라간단 말이죠. 대디아가 뭐예요? 동사이고 주어 자리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절이고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접속사이고 마찬가지 얘가 동사의 보충어, 동사 다음에 주어. 그렇죠? 적어도 많아야 하나의 옐로 플라워와 하나의 블루 플라워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 통계학자의 리포트로부터 보고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영문법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CL 절이잖아요. 절이 지금 뭐로 되고 있나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죠.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럼 절의 역할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의 역할입니다. 절의 역할에서 절의 역할은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거나 혹은 보충어가 되거나 혹은 부사가 되거나 그죠? 절이 절의 요소로 역할하는 겁니다. 절이 절의 요소로 역할. 그때는 S나 C나 혹은 A가 되는 거죠. 또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절. 그러니까 절은 문장의 절의 요소로서도 쓰일 수가 있고, 또한 품사, 형용사처럼 품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절은 절의 요소 또는 품사로 기능한다. 품사와 절의 요소의 차이점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품사는 뭐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 속에 의문사도 포함됩니다. 의문사. 이게 품사예요. 품사이고, 이런 품사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in 프로그래밍. 이고, 여기 품사입니다. 4.1이라고 그럴까요? 4.1. 다음에 4.2. 절의 요소는 뭐예요? 절의 요소는 주어, 수로, 보어, 부사어. 이네 가지예요. 주어 S로 표현하고 수로는 V로 표현했고 우리가 다음에 보어는 C로 표현했었죠. 그리고 주어, 수로, 보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A. 주어, 수로,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죠? 근데 부사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요거는 꼭 있어야지 말이 될수 있는 거죠. 주로 주어가 될수 있는 건 주로 뭐가 되고 있었나요? 명사. 명사가 되거나 혹은 품사처럼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겠죠. 그죠? 주어로 역할하는. 여기에 절이 오게 되면은 얘는 명사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수로는 동사입니다. 동사만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동사의
형용사인 법, 완료, 진행, 수동. 그죠? 법, 완료, 진행, 수동. 그 앞에 뭐가 왔었나요? 시제라고 하는 것이 왔었죠. 이게 또 수로가 되고. 보호는 뭐예요?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구. 아, 제가 명사로 했었네. 명사가 아니고 명사구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 합치면 이게 뭐예요? 동사구가 되죠. 동사구.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VP. 자, 보호로 오는 것은 명사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혹은 절이 오거나. 그죠? 이 절을 뭐 명사절이라고 할지 형용사절이라고 할지 그건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절이 오는 경우가 오죠. 또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품사로 와주면은 명사구가 부사가 될 수가 있고 형용사가 될 수가 있고 부사도 올 수가 있고 절도 올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절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언급할까요? 5번 절의 종류. 절의 종류는 첫 번째 접속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보충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절.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절이었죠. What, 이나 which, where, 뭐 how 등등등등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의 형태는 어떤 절이었나요? 동사에 접속사가 보이지 않고 접속사가 보이지 않고 주어도 되게 보이지 않고 근데 동사 앞에 뭘 붙였나요? to를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to 더하기 동사 더하기 시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 경우 to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이 두 개를 대신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절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나요? 똑같은 비슷한 형식입니다만은 이번에는 to가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ing가 앞에 있는 접속사와 s를 대신하는 경우. 반드시 s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s 외에 다른 요소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s가 있어야 된다. s를 표시하고 싶다. 그죠? s를 표시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 경우 접속사는 없다 하더라도 s를 쓰려고 한다 그럴 때 앞에다가 for를 써 주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밑에 ing 절인 경우 ing 절인 경우에는 for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s에다가 v에다가 ing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s를 쓰는 경우입니다. s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